와, 무슨 밥이 고궁밥이야? 롯데리아에 스파게티가 있다고요? 진짜? 햄버거만 있는 게 아니라 치킨 밥도 있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MC 이용진입니다. 지난 롯데 플레저 TV 첫 방송 이후로 정말 많은 관심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플레이진 신박하네요. 크크크. 구독받고 갑니다. 소영킴님께서 알짜 정보 너무 좋아. 욧. 아, 저희 연두 커플이 또 여기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우와, 저희 영상 맛깔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데이트 코스로 테디베어 동물원 짱이었어요. 라고 또 써주셨네요. 그리고 다행인 건 악플이 없습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방송이 나왔다는 거겠죠. 여러분들의 이런 댓글과 좋아요에 저희는 또 힘을 얻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롯데 플레저 TV 두 번째 주제는 조금 더 글로벌하게 나가보기로 했는데요. 스튜디오를 보고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세계 속의 롯데리아입니다. 외식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롯데리아는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해외에만 3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2018년도에는 몽고 울란바토르까지 진출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뜸들일 필요 없이 바로 크리에이터 영상 함께 보시죠. 쌀국수. 오, 베트남. 네, 신짜오.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해뒀어요. 여기는 바로 롯데리아 앞이네요. 롯데리아. 롯데리아를 들어가 볼까요? 햄버거 종류도. 햄버거만 있는 게 아니고 치킨 밥도 있네. 밥 메뉴를 많이 팔죠. 우와. 스파게티. 롯데리아에 스파게티가 있다고요? 진짜? 그래서 요거 시켰는데 커리 치킨을. 커리 치킨. 아, 먹어보고 싶다. 한국에는 커리 치킨 없잖아요, 롯데리아에. 이 소스가 커리예요. 근데 이 커리가 조금 매콤하거든요. 근데 저는 매운 거 좋아해가지고 안 느끼하고 좋은 거 같은데. 맛있게 잘 드시네. 오, 대박! 롯데리아에서 이벤트 하고 있네. 써주시는 건가? PIM 마크 은하이드.com. 아, 까만. 눈 앞에 롯데리아 나와가지고 이거에 어머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하루 종일 롯데리아에만 있어도 이거 충분히 재밌겠는데요? 이게 중국 남마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써있는 건데 어떻게 오늘 딱 롯데리아에서 이렇게 써주는 행사를 해가지고 하나 챙겨가려고 합니다. 정말 럭키걸이죠? 아, 제가 영상을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감독님한테 딜리버리를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도 저 덕분에 다 같이 햄버거 먹으니까 좋으시죠? 자, 그러면 다 같이 맛있게 햄버거 하나씩 드시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우리는 지금 롯데리아 앞에서 왔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롯데리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것인지 저랑 가볼까요? 와, 깔끔하게 잘 되어있네요. 아, 소스를 저렇게 짜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와, 저거 진짜 좋다. 이건 치밥이에요. 치밥. 와, 무슨 밥이 고궁밥이야. 저것만 먹어도 배가 부르겠는데? 아, 밥이랑 치킨이 거의 동남아에서 거의 진리구나. 롯데리아 치밥이. 치킨부터 먹어볼게요. 사이즈가 좀 크고 기름기도 많지 않아. 안 짜고 바삭하고. 사이즈가 크다고? 사이즈가 좀 엄청 커요. 그래? 네. 미얀마에서는 롯데리아는 역시 치킨이다. 다시 인사해 주세요. 안녕. 오, 인도네시아 반둥. 반둥의 롯데리아요? 오, 궁금하다 여기. 아, 저 익숙한 풍경. 안녕하세요. 오, 한국인데요 거의? 한국말로 인사해 주셨어요. 아, 알뜰하시네. 이거 보고 만약에 인도네시아 가시는 분들도 현지 할인 앱을 챙겨가시면 좋겠네요.
비주얼 죽인다. 이거 뭐야? 오, 드디어 불닭버거 나왔습니다. 아, 궁마다. 고추 같은 거 있는 거 같아. 좀 매콤한 정도? 입술이 맵다. 맛있게 맵다. 오, 현지 분들이시네요. 아, 그만 그만. 그래서 dari Korea, kami suka Korea. Oh, suka Korea. Kalau menurut saya sih makan tapi sambil ada hiburan gitu. Jadi comfort sama sambil nonton apa video dari Korea langsung. Oh, iya. Jadi orang siswa-siswa tuh pada makan sambil ngeliat video yang oh, gitu. Oh iya, jadi menikmati. 순한 패스트푸드 점이 아닌 문화를 띄고 즐길 수 있는 편안한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거의 뭐 한국 문화 전도사네요, 롯데리아. 아, 좋아요. 저는 베트남. 한류도 그렇지만 요즘에 축구도 또 터졌잖아요. 패티를 좀 더 두껍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치킨이라도 한 조각을 더 줄 것 같은 느낌. 네, 오늘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세 팀이 생생하게 담아온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의 현지 롯데리아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요. 해외에서 저렇게 롯데리아를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또 뿌듯하고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롯데 플레저 TV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크리에이터들과의 콜라보를 통해 즐겁고 새로운 소식을 다채롭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 함께 가는 친구 롯데리아.